이름이 캐치파인푸드 라구 닭고기와 홍합. 원료의 명칭은 닭고기, 육수, 홍합, 호박, 블루베리, 미네랄, 블랙커민 시드 오일, 클로렐라, 비타민 D3, 타우린, 산화, 아연, 요오드, 선, 칼슘, 무수물, 비타민 E, 뭐 이것저것 뭐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190g이고요.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도 평이 좋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금액은 조금 나갑니다. 네, 저는 뜨거운 물에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중탕을 해서 먹이거든요. 전자레인지 안 쓰고 끓죠. 그러면 넣고 불을 꺼요. 이런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중탕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을 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 이 캐치파인푸드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호기심이 얘네가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근데 먹은 뒤 30분 뒤에 구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저는 관전 포인트예요. 제가 여태까지 뭐 이렇게 고양이가 좋다는, 또 고양이가 좋아하는 캔들을 이렇게 먹여보면, 그 처음에는 잘 먹어요. 처음에는 어우 성공했다, 잘 뭐 잘 샀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에 굉장히 위안을 하는데, 돌아서서 한 30분 정도 뒤에 보면 꾸액꾸액꾸액 하는 소리가 나요. 토하고 있는 거예요. 먹은 거 다 토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저희 애들이 맛있어서 급하게 먹어가지고 구토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원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요즘에 그 동물용, 특히 고양이용 간식들이 퀄리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옛날처럼 저질 제품을 원료로 써가지고 만드는 회사는 이제 없겠죠.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불량식품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먹은 다음에 빠르면 한 15분, 조금 뭐 소화가 좀 늦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안에 대부분 다 토해버립니다.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 30분을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구토를 안 하고, 또 먹이고 뭐 한 일주일까지는, 일주일 정도는 제가 이제 계속 먹이겠지만, 뭐 배가 아픈지, 복통이 생기는지, 애가 웅크리고 있는지, 뭐 또는 뭐 눈곱이 생기는지, 평소와 다르게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걸 먹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그래서 그걸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중탕이 됐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뜨거운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 1분만 더 해볼게요. 자, 뜨거워. 손 조심하셔서, 예, 꺼내시고요. 애들이 벌써 알아요. 벌써 압니다. 딱 벌써 먹을 거. 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열어볼게요. 일단 제가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오, 이거 비주얼이, 이거 뭐죠? 그냥 사람 음식 같은데요? 홍합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홍합이죠, 이거. 그 기존에 우리가 그 강아지, 고양이 캣푸드 같은 거 보면, 오, 이거 보세요. 진짜 이거 그냥 사람 먹는 캔 같은데요? 홍합 완전히 미쳤네요, 홍합. 홍합이 지금 막 한 20개 이상 보이고요. 닭고기가 진짜로 건더기가 보이네요. 그리고 당근 아니에요, 이거? 당근? 여러분, 이거 당근이죠. 이거 당근. 잠깐만,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냄새. 아, 비린내, 뭐 역한 그런 막 부산물로 만든 닭고기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야, 이거 닭고기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잠깐 한번 먹어볼게요. 홍합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먹고, 홍합 맛이에요. 홍합 맛이고, 밋밋하면서 뭔가 은은하게 해산물 맛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거 홍합이네요, 홍합. 그 다음에 이거 닭고기 같은 거, 이것도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닭고기. 닭고기는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치킨 먹으면 그런 닭고기 조각이 아니고 닭고기를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뭔가 퓨레 형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알았다. 일단 너 하나 먹고. 자, 너 하나 먹고. 총총 일단 먹이고요. 자. 자, 먹어보고, 자, 너도 먹어보고, 할아버지도 먹어야지.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입이 제일 짧은 나비. 안 먹을 거예요, 얘는. 조금 볼게요, 얘는. 예, 먹는지 안 먹는지 조금 이따 볼게요. 잠깐만. 야, 너 여기다가 올려놓고 먹어. 자. 얘 지금 일단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지금. 흰자 한 그릇 다 비웠어요. 두 그릇째고요. 아. 얘 지금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안흥에서 구조한 찐빵이. 얘도 입 짧은 편이거든요. 예, 얘가 먹습니다, 지금. 예, 총총이는 솔직히 얘는 기호성 테스트가 좀 의미가 없어요. 다 먹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캐초딩 행복이도 잘 먹고 있고요. 캐초딩 행복이. 잘 먹습니다. 야호, 다 먹었어? 다 먹어야지, 그거. 남기지 말고. 오, 순두리 다 먹었습니다. 초코 일로 와. 초코 먹어봐, 이거. 아이고, 초코야. 콜라 하고요, 지금 안 먹는 게, 안 먹는 고양이가, 콜라 할아버지하고, 나비가 안 먹네요. 콜라를 조금 이쪽에서 조용히 줘볼게요. 콜라 좀 먹어봐. 얘도 입이 상당히 짧은 편이거든요, 콜라 할아버지도. 홍합이야, 홍합. 자. 홍합. 닭고기야, 홍합. 콜라 할아버지는 실패입니다. 순돌이 성공. 총총이. 얘는 아예 이제 캔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그럼 평소에 입맛이 어떠냐고요? 예, 이거 마저 좀 주고. 요만큼 남았거든요. 당근,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당근, 닭고기 퓨레. 됐어. 얘는 길고양이였어요. 전에 살던 마을에서 이제 이사 올 때 데려왔던 아이고, 주식으로는 사료캔을 주로 먹었던 애라서 습식캔을 싫어하진 않는데 역시나 익숙하지가 않죠. 제가 이제 캐치랑만 먹였던 고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먹는 거는 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총총이 형. 야, 총총이 이렇게 잘 먹는 건 또 제가. 아, 그리고 참 얘가 토를 잘해요. 얘가 먹을 땐 무섭게 먹는데 먹고 나면은 30분 뒤에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제가 좀 유심히 잘 관찰을 할게요. 지금 한 그릇 다 비었거든요. 한 마리당 약 한 25g씩 먹었고요. 얘가 한 50g 먹었습니다, 혼자. 얘가 두 그릇을 먹었으니까요. 지금 먹고 있으니까요.
이 캔을 잘 샀냐 못 샀냐,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라고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토를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컨디션이 좋고 애들이 활기가 넘치고 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잘 샀다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전 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손 잘못하면 나가니까 이거 버리시고요. 아이들 할지 못하게 여기 이 안쪽으로 핥다가 지금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요거는 안전마개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먹은 거 확인하겠습니다. 예, 사랑이 안 먹었어요. 예, 사랑이 입도 안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예, 다 비었고요, 지금. 남은 그릇 핥고 있죠? 요거 비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비었고요. 요거 나머지 또 먹고 있는 행복이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비가 먹어야 진짜 기호성이 좋은 거다. 입도 안 됐습니다. 나비는 사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비는 좋아하는 게 예, 요거예요. 나비는 요걸 좋아해요. 나비는 쇼키캣 양고기. 얘는 이것만 먹습니다. 이 사료만. 지금도 벌써 달라고 와 있죠. 그럼 요거는 사랑이 한번 줘볼까요? 사랑아, 입맛은 다시는데 안 먹네. 어휴, 얘가 또 다 먹어요. 콜라 한번 먹어보자. 안 먹어요. 콜라, 어이구, 안 먹네, 할아버지. 총총아! 총총아, 니가 좀 더 먹어봐봐, 그러면. 총총이 화목난로 옆에 있습니다. 총총이가 좀 더 먹으라고 하죠. 에이, 총총이 먹게 해줘. 너 두 그릇 먹었잖아. 흰자야. 국물 소스를 되게 맛있게 먹네요. 야, 자존심이고 뭐고 우리 흰자. 야, 이렇게 잘 먹는 것도 처음 보네. 어, 총총 형 좀 먹으라고 그래. 총총 오빠. 그만 먹어 이제 막. 세 그릇째다, 세 그릇째. 이제 세 그릇째 먹었어요. 야, 흰자. 자, 저 홍합을 먹을 것인가? 자, 큼지막한 홍합이 하나 남았어요.
돌려줘 볼게요. 소스는 다 핥아먹었는데 건더기는 일단 하나 남았어요. 홍합 하나하고 닭고기. 예, 요건 흰자가 해결하라고 흰자를 주겠습니다. 이제 역시 먹는데요. 홍합 먹어버립니다. 야, 그걸 핥아먹으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다 먹었습니다. 콜라 할아버지는 사료 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먹었고요. 먹었고요. 자, 먹었습니다. 먹었고요. 먹었습니다. 캔 하나가 9마리가 아니 2마리가 안 먹었으니까 7마리가 예 충분히 먹을 만큼 양이 나왔습니다. 양은 참고하십시오. 190g이 7마리가 먹었다는 거. 약 한 30g씩 30g 좀 안 되게 먹었겠네요. 예, 이렇게 먹었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먹었으니까요 20분 안에 구토하는지 보겠습니다.